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파인애플을 가지고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파인애플로 소스를 만드시면 다 어울릴 수 있는 소스거든요.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이제 슬슬 기존에 드시는 것 지겨우시잖아요. 근데 이거 하나 하시면 육류, 닭가슴살이나 또 채소, 과일 다 어울립니다. 만들어서 한 일주일씩 드실 수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. 깎은 다음에 파인애플 속살만 500g 가지고 해볼게요. 제가 이만큼 큰 거였는데요. 잘라서 먹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두껍게 깎아줘야 됩니다. 깎아주면 됩니다. 파인애플 작은 거 하나 사셔서 깎으면은 한 속살이 한 500g 정도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이제 덜 잘려진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잘라내시면 됩니다. 자, 심은요 잘라내셔도 되고 아니면 믹서기에 갈 거니까 그냥 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이거 500g을 넣고요. 이걸 갈아주는데요. 물은 안 넣고 갈아주셔야 됩니다. 갈면은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물 같은 건 넣지 마시고요. 혹시 이거를 믹서기에 처음에 돌아갈 때 저는 이렇게 식초거든요. 사과식초 2스푼 반, 3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갈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겨자분을 요거 많이 넣으면 좀 쓴맛이 나고 매운맛도 나거든요. 반스푼 정도 따뜻한 물, 한 3-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입니다. 3스푼 정도 섞어주면 여기 금방 매운맛이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, 설탕을 좀 단맛이 나게 파인애플 통조림으로 하셨을 때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거든요. 근데 제가 파인애플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 오늘 제 파인애플은 많이 달진 않았습니다.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저는 4스푼 넣었고요. 소금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. 소금은요 이렇게 다 깎아서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믹서기에다가 한 번만 자, 이렇게 담아 넣고요. 이거는 어느 샐러드나 다 어울리니까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가거든요. 이렇게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. 파인애플 소스 다 됐습니다. 오리 훈제 샐러드고요. 이거는 파프리카, 그리고 이거는 세발나물과 맛살이나 아니면 당근, 지금 저는 사과만 했지만요, 과일과 이렇게 견과류, 이 모든 곳에 이 파인애플 샐러드는 다 이렇게 어울리거든요. 검은깨를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키위 소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파인애플 소스로 만든 샐러드 여러 가지입니다.